정진우 씨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진우입니다. 예, 박수 주세요. 요즘 굉장히 바쁘죠? 이제는 좀 널널해졌어요. 아, 널널하다는 표현으로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는 널널하다. 아니, 오늘 오는데 저한테 SNS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. 정진우 씨 여기 가면 볼 수 있느냐. 아, 진짜요. 정진우 씨가 뭐 몇 시에 나오느냐. 혹시 이거 오셨어요, 여기? 예. 아우, 고마워요. 내가 또 친절하게 답장을 다 해줬어. 아, 진짜 여기 예. 엄청 추운데, 뭔데. 그러니까요. 정진우 씨를 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, 저한테요? 네, 그럼요. 여기 불법적으로요? 예. 아, 제 매력이요? 그렇죠. 저는 일단 아직 젊고 아. 저는 좀 뮤지션으로서도 뭔가 좀 이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. 아니, 매력을 물어보니까 좀 잘 말을 못하겠네요. 옛날에 잘했잖아, 얘기. 아, 너무 떨리네요. 그래요, 진짜. 근데 싱어송라이터잖아요. 그리고 뭐 K-POP스타에서 네. 이미 인정을 받았고 오늘 무대 괜찮았죠? 네.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영감을 많이들 얻는다고 하는데 싱어송라이터들은 여기가 그 산 쫙 둘러싸여 있고 남한산성이잖아요. 네네. 여기 오니까 혹시 노래가 떠오르고 뭔가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까? 네, 뭔가 좀 어둡기도 하고 예. 비도 오고 그러니까 좀 음산한 노래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선생님 왜 부딪히고 계시기 때문에 아, 네. 예. 아, 네. 사실 긍정적으로. 아, 긍정적으로요? 아,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원래 환경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자연 환경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지금 이 분위기는 뭔가 좀 좀 슬플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곡성이 좋은 분위기라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럼요. 와서 곡 쓰고 싶은 일이 있어요. 꼭 한 곡을 여기서 꼭 네? 남한산성이라는 주제로 꼭 한번 네, 알겠습니다. 예, 내주셔서 이 문화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. 네네. 공개 방송을 빛내주세요. 네, 자주 와요. 근데 저 여기 원래 아, 오리고기도 먹으러 오고. 오리고기 네. 어디가 잘하는지 말하면 안 돼요. 네, 이 방송 중이어서. 네. 자, 그래요. 이제 진우 씨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언젠가 곡으로 나올 수 있길 바라면서 그 곡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 무대를 청해봐야 될 텐데 네.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? 요즘 대세인 노래죠. 대세는 정진우 아닙니까?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요? 대세가 되려고 이제 대세인 노래를 선곡했는데요. 우주를 줄게라는 노래예요. 네. 그 볼빨간 사춘기 많이 나가시죠. 워낙 요즘에 잘 나간 노래인데 정진우 씨 버전의 우주를 줄게 어떨지 궁금하시죠? 박수로 청해 주시죠.